지금 저희가 드디어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자, 어떤 맛인지 나도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근데. 아 그래? 지금 정신 없으면서 거짓말쟁이. 아우 달아. 진짜 아르헨티나 갑자기 가고 싶게 만드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아유 여기서도 3일간 잘 있었는데 이 테라스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런 뷰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잘 있어라. 나중에 언젠간 또 볼지 모르겠지만 아따 루에고. 가봅시다. 저희는 발렌시아에 와서 주차를 했고요. 저희가 가려는 곳이 1시 오픈이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구경하면서 쇼핑을 좀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옷을 하나 겨울옷을 획득했네요. 짜잔. 겨울옷 획득하고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입을게. 이제 내일부터 그 또 스페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날씨가 꽤 추워질 것 같아 가지고 겨울옷 하나 장만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드디어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오늘이 어차피 스페인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떠나기 전에 스페인에서 꼭 또 먹어야 될 것들 뭐 안 먹은 게 뭐가 있지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 발렌시아가 파에야의 최초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발렌시아 오면은 무조건 다들 파에야를 드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빠갖고 파에야도 못 먹고 떠나기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스페인이 해산물이 진짜 싸고 풍성하고 좋거든요. 한 번 더 시푸드를 먹자 그리고 파에야도 먹자 해서 지금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하면서 좀 가성비 좋다고 한 먹뷔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올류캐니 오늘 여기서 아주 그냥 해산물이랑 파에야랑 시컷 먹고 스페인을 아쉽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배부르게 떠나야 돼. 그치 바로 저기 있습니다. 시티웍이라고 엄청 크죠? 저기가 1시 오픈이라서 지금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사도르 시티웍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규모가 꽤 크네요. 1시에 오픈을 하고요. 4시 반까지는 런치고 런치 가격은 평일에는 16.5유로고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어서 평일 낮에 왔기 때문에 저희는 16.5유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르투갈에서도 시푸드 먹었는데 완전 그때 반해가지고 이번에도 스페인 떠나기 전에 한번 가성비 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스. 와 우리 1등인가? 오 분위기 되게 깨끗하고 좋다. 그라시아스.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달팽이 요리인 것 같고 그치? 이거는 토마토랑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 많다. 라자냐랑 닭다리랑 장난 아닌데? 꼬치류랑 튀김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튀김류네요. 이것도 맛있겠다. 와 여기 뮬도 있다. 홍합도 있고요. 약간 중식 같은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아시아 음식 먹고 싶었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새우 장난 아니? 엄청 사이즈 큰데? 그리고 맛 쪽에도 있고 바지락도 있습니다. 여기는 오징어 그리고 홍합이랑 게도 있고요. 생선도 이렇게 쉽게 뜯어놔서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접시에 담아서 가져가면은 저쪽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테이블로 서빙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이랑 고기랑 이렇게 야채랑 담아서 갖다 주면 됩니다. 이쪽은 샐러드 코너인 것 같아요. 여기도 샐러드류입니다. 이건 아티초크네요. 아티초크. 발렌시아 와서 먹고 싶었던 여기 파에야가 이렇게 크게 한 팬이 있네요. 여기서 파에야도 꼭 먹어봐야겠어요. 여기는 약간 미국식 같은 햄버거들이 있네요. 타파스도 있네요. 역시 스페인이니까 타파스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또 스시 코너입니다.
역시 저 간장이랑 와사비가 좀 땡겼었는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이렇게 스시 코너. 이쪽에는 또 중식이네요. 볶음면 같은 것들이랑 또 볶음밥도 있어요. 이쪽은 마지막에 먹을 과일이랑 디저트류입니다. 멜론 있네요. 그래도 멜론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꽤 많아요. 초코 타워. 참고로 여기는 음료값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료를 꼭 필수로 시켜야 되더라고요. 사실 음료값은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콜라 하나가 2.8유로 정도긴 한데 저는 커피를 시키고 남편은 콜라를 시켰습니다. 일단 제 거 한번 떠왔고요. 그리고 아까 해산물 갖다 준 거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자기 거. 짜잔, 빠에야도 있다, 빠에야. 그지? 되게 신기해요. 로봇가 지금 저희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음식 나왔다고 이렇게 배달해 줬습니다. 역시 최첨단 시대네. 난 접시 치우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어도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처음 봤어, 그지? 그래도 안 썩고 잘 봤네. 와,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건가 봐. 이거 먹고 저기 1시 반부터는 아사도도 나온다고 하니까 너도 먹어보자. 1시 우리 시작하자. 이 젓가락 쓸 때마다 너무 좋아. 젓가락 쓸 때마다 초밥 먹는 이 기분 너무 좋아. 외국 나오면 이 젓가락 쓰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짠. 야, 여기 발렌시아가 또 빠에야의 본고장 아니야. 본고장. 완전 맛있다. 응. 그래, 스페인 떠나기 전에 그래도 빠에야 한번 또 먹어야지, 그지? 우리가 만들어 먹긴 했지만은 마네즈 빠에야 한번 먹어야지.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진짜 엄청 진하다. 이 빠에야가 원래 그거래. 원조가 이쪽 발렌시아 쪽인데 예전에 농부들이 막 농사 짓다가 새참으로 출출하잖아. 그러니까 농사 짓을 때 앞에 편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토끼구이랑 토끼고기랑 그리고 달팽이였던 거야. 그래서 토끼랑 달팽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쌀에다가, 쌀도 되게 구워도 쉽잖아 어차피 농촌이니까. 그래서 쌀에다가 조금 자박하게 후라이팬에 한 게 빠에야 식초래.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끼구이랑 그 달팽이가 들어가야지 원조긴 한데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지고 요즘엔 해산물 빠에야도 있고 다양한 닭고기 빠에야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원래는 원조가 그 토끼고기랑 그 달팽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이쪽이 근데 농사 짓다가 새참으로 먹다가 이게 발전된 요리라고 하더라고. 빠에야가 아우, 발음이 아주 청국장 맛나네. 비프? 예? 우와, 두께 봐. 우와. 우와. 우와, 두께 봐. 우와, 대박이다. 메시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우와. Gracias. 오케이. Muchas gracias. 우와, 이게 아사도야? 대박이다. 와, 냄새도 진짜 좋아. 아르헨티나 가야겠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르헨티나 갑자기 가고 싶게 만드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그지? 맛있겠다. 요 앞에 있는 게 코스티아 갈비고요. 요 뒤에 있는 게 스테이크인 것 같고 요 뒤에 있는 거 이건 소세지. 그지? 초리조. 초리조. 와, 먹어보자. 장난 아니다. 진짜 숯불에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어.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아사도. 미쳤다, 이거.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우와.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그래? 먹어.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뭐 어떤 맛인지 나도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근데. 아, 그래? 와, 이거 진짜 두께가 끝장나는데? 이거 엄청 좋아, 이거. 장난 아니네. 일단 와사비를 조금 발라서 먹어보자. 아까 와사비 아니야. 바르니까 맛있더라고. 너무 많아 자기야. 아, 그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괜찮아, 먹어볼래. 아, 진짜? 너무 크다.
괜찮아? 너무 많이 왔어. 그치? 맛이 많지? 근데 많다고 했잖아. 진짜 맛있어. 거짓말. 지금 정신없으면서 거짓말쟁이. 맛있어 맛있어. 와사비 좀 많더라. 진짜 맛있다. 나 스페인 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와. 진짜. 기쁘다 진짜. 응 진짜. 아니 유럽 이번에 나와서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최고다. 고기는 남이 구워준 게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우면 힘들어. 자꾸 타고 전문가가 구워야 돼. 와. 야 근데 저거 완전 아르헨티나 스타일 제대로더라. 그지? 완전 제대로 아사도던데? 갑자기 이 돈 낸 게 안 아까워졌어. 이 고기 맛을 보니까 그지? 이 돈 낸 게 하나도 안 아까워. 솔직히 밖에 나가봐. 빠야 1인분만 시켜도 16유로인데 둘이서 시키면 최소 2인분이라서 32유로잖아. 거기서도 어차피 음료수 시키면은, 그지? 근데 진짜 여기는 완전 마음껏 먹는데 음료값 해도 20유로가 안 되니까, 그지? 아, 그럼 어떻게 어. 이런 걸 먹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건 해자지. 그러니까 이런 고기랑 이 정도 사이즈에 진짜 막 새우랑 오징어랑 이렇게 먹는데, 그지? 먹어. 아, 뭐. 알게 씹고 있어. 알게 씹고 있어. 이번에는 와사비를 조금만 발랐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표정이 너무 일그러졌네요.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근데 고기가 익은 정도도 약간 살짝 핏빛이 비치는 게 너무 적당히 잘 익혀지신 것 같아요. 나 아르헨티나 그 정도였다. 진짜 아르헨티나다 진짜. 그지? 와 얇게 먹었어. 맛있어.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음료 주문할 때 카페 본본이라는 걸 시켰거든요. 이게 바로 카페 본본입니다. 그 스페인 카페에 가도 많이 있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에스프레소고 연유를 떨어뜨리면 연유 무게 때문에 이렇게 차 다른 쪽에 갈았는데 이렇게 연유 커피를 스페인에서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워낙 그때 그 카페 소다 그 연유 커피를 좋아했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여기서도 한번 시켜봤어요. 역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저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딱 깔려 있어가지고. 아우 달아. 와 이거 베트남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그 이유가 왜냐면은 베트남 커피는 약간 좀 되게 쓰잖아. 근데 여기는 에스프레소가 기본적으로 되게 맛있는데 거기다 연유를 넣으니까 솔직히 베트남의 연유 커피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알겠네. 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걸 스페인 떠나기 전날에야 먹어보다니. 진작 먹어봤으면 카페 갈 때마다 한 번씩 시켜 마셔봤을 텐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떠나는 날에 이걸 처음으로 마셔봤네요. 맨날 이름만 듣다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카페 본본. 저희는 배터지게 잘 먹고 나갑니다. 이게 역시 뷔페 올 때는 이렇게 고무바지 입고 와야 돼. 고무바지 입고 와야지 이렇게 편하게 많이 먹지, 그지? 아, 배불러. 어, 배부르다. 얼마나 왔는지 한번 보자. 아, 배부르게 잘 먹고 나갑니다. 와, 정말 배 터지게 많이 맛있게 먹고 나갑니다. 아, 배불러. 이제 스페인을 이렇게 떠나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네요. 자,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총 37.75유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저희는 스페인 북쪽으로 갑니다. 피레네 산맥 쪽으로. 저희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사라고사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스페인 마지막 날 밤인데요. 여기 사라고사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늦게 도착하긴 했는데 그래도 야경 한번 보고 숙소 들어가려고 한번 시내에 나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딱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어, 진짜 야경이 정말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어, 바로 뒤에도 보면은 뭐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물인가 했더니 이게 세상에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요? 와, 진짜 시장인데 엄청 야경이 예쁘네요. 그리고 이 뒤에도 광장 같은 곳인데 뭐 이런 동상들도 있고 저 뒤에 있는 건물들도 되게 예쁘고요. 정말 야경이 화려한 도시인 것 같네요. 와, 워낙 외관이 화려해서 저는 무슨 열차역이거나 엄청 웅장한 궁전인가 했더니 이게 시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입구에는 이렇게 과일 파는 데가 있고 슬슬 정리를 하시긴 하네요. 이 시간에도 굉장히 활기차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는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직원들도 엄청 바빠 보이고 이 시간에도 엄청 활기찬 분위기네요. 역시나 스페인 하면 하몽이죠. 아, 이제 저런 하몽도 이렇게 크게 걸려있는 거는 자주 못 볼 텐데.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스페인. 다들 타파스랑 이렇게 맥주를 또 드시고 계시네요. 아, 이제 스페인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타파스 먹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아, 그지? 아, 우리 진짜 스페인에서 타파스도 많이 먹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 이번에 진짜 많았는데, 그지? 진짜. 아, 오늘이 진짜 스페인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아쉽다, 그지? 자, 오늘은 배터즈 게임이 먹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뭘 먹거나 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야경이 아름다운 다시 시내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나오다가 잠깐 봤는데 진짜 야경이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나가보자. 가보자. 여기가 메인로드인가 봐요. 사라고사에서. 야경이 진짜 예쁜데요? 와, 여기 지금도 되게 화려하고 예쁜데 위에 진짜 조명 불 들어오면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되게 예쁠 것 같아, 그지? 주민 다양한데 왜 이렇게 안 켜주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되게 많아. 오늘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진짜 되게 활기차다. 젊은이들도 많네, 여기는, 그지? 우리 그동안 있었던 데는 약간 휴양도시고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보다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여긴 되게 젊은이들도 많고 좋구만. 와, 사라고사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서 우연히 들렸는데 우연히 들른 도시치고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요? 와, 한 화면에 다 담기도 어렵네. 엄청 크다. 자, 여러분 이건 뒷면입니다. 뒷면인데도 이 정도로 아름답네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다리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런지 진짜 밤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되게 활기차요. 근데 이 길을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보면은 저기 야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야경이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저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어요. 마치 그거 같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어부의 요새가 있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뷰가 좋은 아파트라서 저긴 집값도 되게 비싸겠죠? Oh, where I come from. These are the things I know. Never let your woman go. Never break her heart. Oh, but where I come from is only miles of broken roads. Only love that'll never grow. It ends before it starts. Now, 사라고사를 구경을 다 하고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오늘 숙소의 키를 받았습니다. 유럽은 늦게 오면은 숙소에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이렇게 셀프로 체크인 해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사라고사에 조금 외곽에 있는 호텔로 구했는데 오겠네. 오늘의 방입니다. 와, 그래도 아늑하다. 이쪽이 다 숙소들이 비싸더라고, 스페인 북쪽이. 그래도 아늑하고 깔끔하고 좋네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트레킹하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 하룻밤만 잘 묵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운전한다고 고생 많았어.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밤 잘 보내봅시다. 안녕. I will run.
어머 어떡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I will run. I will.